북미 항로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하자 각국 정부가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해사위원회는 선사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국제무역과 컨테이너 선산업 해운동맹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주요 컨테이너 선사와의 회의에서 중국발 미국행 해상 항로의 컨테이너 운임 인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선사들의 경쟁 심화로 바닥권으로 떨어졌던 한일 항로 운임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부산발 일본 주요 지역행 해상 운임은 TEU당 $150까지 인상됐습니다. 한일 항로 최한 선사들은 한국 근해 수송협의회를 중심으로 실링을 강화해 운임을 회복하는 데 합의하고 당초 80%로 정했던 9월, 10월 실링을 70%로 대폭 조였습니다. 물류 자회사의 일감 몰아주기하는 대기업에 해운산업발전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가 다시 입법 절차를 밟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대기업의 물류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에 제동을 걸고 과도한 내부거래 시 해운산업발전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동진상선이 창사 이래 네 번째 신조선을 자사선단에 편입했습니다. 신조선 명명식은 지난 9월 28일 부산 영도 소재 대선조선에서 열렸으며 임행저 회장이 대모로 나서 동진콘티넨탈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선박은 우리나라와 일본 개이힌 지역을 잇는 KJK 노선에 투입되며 10월 6일 부산항에서 첫 취항에 나서게 됩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소재 선사 등 복수의 선사와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 총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수주 금액은 약 4,200억 원으로 스크러버를 탑재해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오는 11월 25일까지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기본 입주기간은 5년이며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기관은 임대료 감면 등 금전적인 혜택뿐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 해외 진출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장금상사는 우리나라와 일본 세토치 규슈를 연결하는 컨테이너선 항로를 개편했습니다. 도쿠야마항 서비스가 주 3항차에서 2항차로, 이오미시마항 서비스가 주 5항차에서 3항차로 줄어들었습니다. 서비스 개편은 10월 3일 부산항을 출항한 선박부터 시작됐습니다. 장금상선 관계자는 일본 지방항 수요와 여건에 맞춰 주항 노선을 통합하거나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